어절이라는 것까지 같이 나와요. 자, 어절은 뭐 뒤에 있죠? 64페이지. 자, 그러면 이제 그 어절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? 자, 어절이란. 자, 다시 한번. 형태소는 최소 유의 단위,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. 입에서 단어는 최소 자립어,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면, 자, 어절이라고 하는 것은, 자, 뭐하고 일치한다 대부분이? 그렇죠. 네, 띄어쓰기 단위하고 대부분 일치를 해요. 근데 재밌는 것이, 여러분들 저 우리 매해 거의 군무원 799 망돈하고 띄어쓰기 꼭 나오잖아 이거. 그치? 근데 나중에 띄어쓰기 이렇게 막연할 필요 없어요. 띄어쓰기는 품사로 풀고 품사는 띄어쓰기로 풀어라. 왜냐하면 우리 띄어쓰기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? 띄어쓰기는 품사별로 띄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품사가 우리 몇 품사 했다고 그랬어요? 9품사. 그럼 원칙은 그 9품사를 다 띄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품사 속에 포함은 돼 있지만 띄었을 수 없는 품사가 존재합니다. 바로 조사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단어입니까? 라고 물을 때 있잖아. 몇 품사입니까? 이 문장이. 그랬을 때는 이 어절의 개수에다가 뭘 더하면 되겠어요? 바로 조사만큼만 더해주면 그것이 곧 단어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. 이해됐죠? 그래서 품사와 어절의 차이점은 조사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이해됐어요? 좋아요. 그러면은 자,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? 첫 번째 문제는요. 그럼 가장 간단히 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? 문장을 줘놓고, 그지? 이게 모두 몇 개의 형태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? 라고 말이죠. 이해됩니까? 그래서, 63쪽으로 넘어오시면은, 그게 형태소의 분석 요령 해가지고, 1번에서 7번까지 지금 제시를 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. 내가 볼 때는. 그래서 딱 네 가지 기준을 줄 테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냈다면 말입니다. 몇 개의 형태소입니까? 라고 물었을 때 함정을 답하겠어요. 함정을.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라면 그치?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눈에 안 보이는 걸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형태소의 분석 요령에서 전제는 자 반드시 뭘 파악하라 그래요. 기본형을 파악하라. 응? 기본형을 파악하라. 근데 기본형을 파악하기 전에 자 함정이 내가 안 보이는 걸 함정한다고 했지 그지?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 보면은 우리 음운 변동에서 음운 변동 네 가지 있었죠. 불러보세요. 크게. 자, 교체, 첨가, 축약, 탈락. 이 중에 원래 기본형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? 거의 10중 8구. 예, 예를 줍니다. 그래서 축약이나 탈락의 경우를 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네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냐면요. 항상 형태소의 문제하고 단어의 문제를 한꺼번에 가세요. 자, 그다 기준 드릴게요. 자, 우선 첫 번째는 합성어일 때 어떻게 할래? 항상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합성어일 때 합성어는 우리 실질적인 어근이 둘 이상 결합이 돼야 합성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안방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이 안방은 형태소가 하나입니까? 두 개입니까?
아니 실질 실질이 결합된 것이 합성을 하며요. 그죠? 어. 아 그러면은 합성을 하면 자 항상 문제가요. 형태소를 묻느냐 단어를 묻느냐 구분하셔야 되겠죠. 그죠? 그러면은 자 일단 아 합성어구나. 그럼 형태소는 어떻게 돼요? 당연히 실질 실질을 나누어 써야 되죠. 맞습니까? 네. 단어는요. 그럼 안방은 몇 개의 단어입니까? 그러니까 하나입니까? 두 개입니까? 이기잖아 지금. 물론 안도 명사고 방도 명사야. 그치? 근데 사전에 보면 어떻게 돼? 안방이 한 단어로 등재가 되거든. 자, 그 말은 형태소는 나누어 세지만 단어는 묶는다. 자, 이게 더 쉽겠죠? 어,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얘기죠. 자, 다음에 자, 합성어가 있고요.